네, 안녕하십니까. 깨만 소대입니다. 이번에 부산 인디커넥트 페스티벌 2017 이번 주 주말 16, 17일날에 열리는 해운대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진행을 하는 페스티벌에 한번 갈 것 같습니다. 뭐 가는 이유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유튜브 콘텐츠, 두 번째로는 인디게임 중에 기대되는 것들이 있어서, 세 번째로는 기획자, 개발자가 될 사람으로서 견해를 넓히기 위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관람 안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양일 16일날, 17일날 2일 전부 다 갈 것 같고요. 팅킬링크에서 끊었기 때문에 좀 싸긴 합니다만 기대되는 게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집어만 드리자면은 브릭스케이프 지금 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재밌게 하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두나 필드 더 몽키 스팀 페이지에서만 존재하고 있고 아직 설명은 없는 게임인데 아직 출시 예정작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되게 영상 보니까 재밌어 보여가지고 일단 할 생각이긴 하고요. 리갈 던전 꼭 해볼 겁니다. 이건 진짜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도 하고 개발자분이랑 사진도 찍고 해야죠. 네, 되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그 다음으로는 레드브로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긴 재밌는데 생각보다 깊이감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아케이드 킬링타임용 게임이라서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일단은 계속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으로 레드아웃, 유일한 레이싱 게임 중에 하나라서 지금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게임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스위치랑 플레이스테이션 4랑 VR이랑 스팀에서 판다고 합니다. 엑스박스 1까지. 이 게임도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클릭을 좀 주로 하는 게임인데 대신에 뭐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 내에 있는 뭐 타겟의 행동 패턴이라든지 외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암살을 하는 그런 시뮬레이터라고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 이거는 진짜 영상 보고 빠져들었습니다. 이건 직접 영상 보시길 바랍니다. VR 게임이고 안경을 끼고 있어가지고 VR을 할 수 있다면은 하고 못한다면 못하는 거고 뭐 촬영을 못한다면은 촬영 아쉽게도 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걸로. 기대되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게임이고 스팀에서 페이지만 존재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약간 좀 되게 모뉴먼트 밸리 아니면 약간 좀 어드벤처 퍼즐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좀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팀에서 판매되고 있는 게임이기도 하고요. 이 게임은 종교 시뮬레이터라고 하는데 이건 직접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약간 영상만 보자면은 되게 취향적이기도 하고 되게 아트, 그림 이런 것들만 봐도 되게 제가 좋아할 만한 거라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되고 있지만 네. 던전을 찾아서 아직 스팀이래 스마트폰으로 나와야 하는 게임이고 구글 플레이 게임이긴 하지만 아직 안 나왔죠. 네,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 약간 하이퍼라이트 드리프트랑 핫라인 마이애미 같은 그런 식의 약간 학살하는 약간 킬링을 하는 그런 게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판매되고 있진 않고요. 직접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월드 RPG인 것처럼 보여지고 약간 그림체가 그거 많이 닮았죠. 핑거제이크 어드벤처 타임 그렇기 때문에 기대됩니다.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별다른 뭐 자세한 정보 알려드리진 못하고요. 그냥 이런 정도 게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있다 내가 기대하고 있다 이니까요. 이런 게임들이 뭐 후에 이번 주 주말 이후에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뭐 이런 게임도 찍어주세요 하는 게임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번 보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집어드리자면은 브릭스케이프, 두낫, 필드 몽키, 리갈 던전, 레드 아웃, 아메리칸 드림. 가든 비트윈즈 이거랑 그다음으로 던전을 찾아서랑 마지막으로 두 개 게임이랑 이 게임 이렇게 찍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부대 행사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 참여를 할지 아마 저 영상 찍는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끝까지 계속 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난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